좋습니다. 자, 오늘 보이스 파일 3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문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있어서, 민주 왔으면, 알려줘요. 새로 오신 분들 있어서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시고요. 새로운 분들은 보이스 파일 오늘 아니니까 잘 보시면서, 아, 이 수업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단문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단문입니다.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서, 나라면 이거 연기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림을 좀 잡아봅시다. 네, 요 단문은 우주토끼님 단문입니다. 여자 단문이고요. 자, 슬래시도 그어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드시죠? 네. 자, 이제 대충 보셨을 거예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나한테 반말해요? 말해봐요. 왜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했냐고요?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첫 사건이고 증거 찾는 건 현장팀 의무라고요. 못 나가.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나 크면 적어야지 하면서 여기 왔어. 왜? 그러면 안 되니? 넌 뭐, 태어날 때부터 부검하라고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아, 참.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신랑일 시간 없어! 내 생애 아니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꼭 밝혀낼 거야.
네, 한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읍시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코멘트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적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나한테 반말해요? 말해봐요. 왜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했냐고요?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첫 사건이고 증거 찾는 건 현장팀 의무라고요. 못 나가.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나 크면 저거 해야지 하면서 여기 왔어. 왜? 그러면 안 되니? 넌 뭐, 태어날 때부터 부검하라고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신랑의 시간 없어! 내 생애 첫 사건이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꼭! 밝혀낼 거야!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 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는지, 코멘트를 쓰실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설명하고, 우리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코멘트 써주세요. 코멘트를 적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귀에 그냥 그렇게 들린다라고 써주시면 되시는 거고, 코멘트를 쓰는 이유는, 저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연기를 한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무슨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도드라지게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혹시 있는지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써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청강하시는 분들도 쓰셔도 되고요. 수업원생 분들은 꼭 써주셔야 되고, 한 줄이라도. 정쓸게 없거나 아니면 좋게 들었으면 좋게 들었다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자, 아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칭찬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아직 분위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끄마기님은 제가 막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끄님이라고 할게요. 네. 네. 한 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피읍에서 컨트롤 CV의 느낌이 나는 건 뭐예요? 피읍이 뭐예요?
자, 읽어볼게요. 문장 사이사이에서 상대방 대사가 들어있는 것을 계산하고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셨고요. 목소리가 예쁘시다. 하셨고요. 끄님께서 엄청나게 몰아붙이느라 뭔가 여유가 없게 들린다. 중간에 보면 상대도 대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게 들린다. 근데 퍼즈는 굉장히 오래 잘 주신 것 같아요. 소녀? 우주토끼님께서, 떡소리님께서는, 감정선 쭉 끌어올리는 게 좋다. 전 중간부터는 오히려 너더 다다다다다 밀어붙여야 하는데 화난 거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고 느껴졌다. 사랑주스, 말하는 목적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보이지 않고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문 읽어보면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깡도 있는 여자 같다. 자기가 직접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연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상대에게 악감정이 있고 분노와 악에 받쳐 있는 것 같다. 네. 첫 줄에는 마치 반말한 게 짜증난다는 듯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찝어주는 부분들은 좀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못 나간다고 할 때는 갑자기 왜 힘을 쓰면서 소리 지르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와, 저거 뽐난다라고 할 때는 갑자기 재현하는 느낌이라 별로였어요. 연기하는 느낌이 많았고요. 목적이 상대랑 싸우고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끼를 품고 화내다가 왜 마지막에 요라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좀 믿기 힘든 연기 같았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낙서장님, 근데 듣다 보니까 열받네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은 열이 덜 받아 보여요. 그리고 뒤에 막 화를 내는 부분에서 문장 사이에 쉬는 부분이 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내 생애 첫 사건이야 이 부분 앞에 좀 뜬금없이 퍼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는 대놓고 포인트를 살리라고 있는 부분인데 살짝 아쉬웠다. 왜 아쉽지? 이 요는 잘못 살렸다 이런 뜻일까요? 마를라자님께서는 저는 다 좋게 들었는데요. 처음에 연기가 퍼즈 이후에 안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퍼즈 하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이요. 좀긴 퍼즈가 좀 많이 있었죠? 상대방의 반응을 듣고 그에 대한 감정을 더 나타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혼자서 쏟아내는 느낌이랑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건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화만 냈고 절실함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랑주스님과 마를하자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주토끼님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듣다 보니까 빡도네. 첫 대사에 재밌는 심리 상태를 잘 살려주면 좋았을 것 같아. 못 나가. 상대와 나의 실랑이를 움직이는 행동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막 끌려나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호흡 처리가 됐었죠. 그게 재밌었다. 좋았던 것 같다. 라고 하셨고. 말해봐요. 왜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했냐고요? 는 상대에게 좀더 따지듯이 물어볼 것 같은데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의도라면 잘 표현된 것 같은데 저라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할 것 같아요. 맨 앞부분과 갑자기 뒤집어질 듯하게 감정이 격해지는 게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상대가 내 몸에 손을 대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실랑이를 버리고 난 뒤부터일까요? 왜? 그러면 안 되니? 이 부분의 말투, 억양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억척스러워 보여서. 네, 억척스럽다. 아연님께서 상대방 대사를 듣고 생각하고 들어간 느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없어 하는 부분이 화를 내고 분해야 하는 느낌인데, 없어가 어디죠? 어디? 실랑이 할 시간 없어, 이거. 울렁조로 끄는 게 짜증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좀 기막힌 느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못 나간다고 할때 행동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목적. 네. 말을 하자. 응? 저거 말좀 이상하게 했네요. 쓰다 보니 안타깝습니다가 아니라 아쉬웠습니다. 네네. 아, 똑같은 비슷해요. 100원.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울컥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건에 집착하는 게 단지 첫 사건인 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 그런 면에서 뭔가 더 있다. 깊은 뭔가가 있어 보이는 건 좋은 것 같다. 아, 더 있어 보인다라는 거지. 근데 더 있어야 될까? 그런데 여기가 사건 현장인데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렇게까지 난리를 친다라고 하셨고요.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을 좀더 의식해서 연기를 하셨으면 좀더 좋은 연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는 애매한 것 같네요. 강글라스, 모든 대사를 다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다 힘을 주고 대사를 하니까 그냥 쏘아붙이는 감정밖에 안 느껴져요. 못 나간다고 할때 끌려나가려고 하지 않는 호흡을 주신 것 같은데, 그쵸? 좀 뜬금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대에게 화내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만 써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이제 1기 그리고 2기 초반부터 하셨던 분들은 지금 커멘트 하시는 실력이 좀 많이 좋아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쉬운 부분은 이 대사에서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것은 내첫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이 사건을 잘 풀어서 뭔가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인 거죠. 여기서 내가 뭐 쫓겨나간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 사건을 꼭, 범인을 밝혀내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베이스된 감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짜증과 저 새끼 되게 재수 없네?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간절한 마음은 되게 좋은 마음인데 그게 보여지지가 않고 아 정말 짜증난다. 그러니까 억척스럽다라고 표현되는데 그 표현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짜증난다, 화난다, 싸워서 이기겠다 뭐 이런 느낌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좀 아쉬워요. 신경질적으로만 보인다. 네라고 또 썼고요. 자, 대사를 한번 볼게요. 근데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나한테 반말해요?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뒤를 또 봐서는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실랑이 할 시간 없어.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동년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한 20대인데 50대한테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게까지 말을 하진 않겠지. 그래서 아마 이건 거의 비슷해 보이는 또래. 나보다 뭐 많아봤자 한 두세 살 많은 뭐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동년배였으면 좋겠고 그 동년배여도 이제 존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말을 다 뭔데? 저 여자 누구야? 빨리 내보내. 뭐 말해주면 뭐 네가 뭐 알아? 뭐 이런 식의 그런 반말들을 찍찍찍찍 써서 나는 이제 존댓말로 물어봤는데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근데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나한테 반말해요? 말해봐요. 왜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했냐고 하니까 처음부터 얜 반말을 했네요. 그쵸? 그리고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은 아마 어떤 대사를 듣고 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도와주려고 온 거라면 필요 없어? 같은 어떤, 너의 도움은 필요 없어? 같은 말을 아마 이 상대가 꼭 남자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상대방이 친것 같고,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사건이고 증거 찾는 건 현장팀 의무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팩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아 끌어내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토끼님께서 잡은 것은 이제 끌려나가면서 막 이제 못 나가 못 나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그 그림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가봅시다. 못 나가 못 나간다고. 첫 대사에 못 나가부터 던져줘야겠죠. 나는 못 나간다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못 나간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떨쳐낸 것 같아요. 그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나 크면 저거 해야지 하면서 여기 왔어.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어떤 대화가 전에 오고 갔겠죠. 네가 뭘 알아? 이게 무슨 CSI인 줄 알아? 지금 현장이야. 이거 지금 사실이야. 얼른 나가. 뭐 이런. 뭐또 아무것도 모르고 곱게 큰 아이가 뭘 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 단란한 집안에 새송으로 컸다.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저거 폼난다. 나 저거 크면 저거 해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왜? 그러면 안 되니? 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리고 우주토끼님께서 그 함정에 빠지신 것 같아요. 이 말이 팩트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커서 CSA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아, 이걸, 꿈을 키웠고, 저거 해야지 하면서 여기에 그냥 온게 정말 팩트일까?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본 건데, 나는 정말 팩트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심해 본적 있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잠깐. 우리 다시, 돌아와서 해볼 거니까. 그리고 또 연결해 봅시다. 왜? 그러면 안 되니? 하고,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가 말하고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씨! 하는 거 보니까, 뭐, 아, 참, 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토끼님께서는 잡으셨는데, 뭐 괜찮아요. 그리고, 자, 받은 거야? 씨!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괜찮고요. 뒤랑 연결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씨라고 써있으니까 뭐씨 해줘야겠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실랑이 할 시간 없어. 하고, 내 생애 첫 사건이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 범인을 꼭 밝혀낼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궁금한 게또 생기네요. 왜 목숨을 걸어서까지 범인을 꼭 밝혀내야 되는 거지? 왜 목숨까지 걸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았어? 요?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쵸? 조금 쫀것 같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나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내 얘기는 다 했지만 다 끝낸 다음에는 알았어? 하니까 이제 옆에 나를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상대방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이 현장에.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아마 분명히 쳐다보고 있겠죠. 알았어?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요! 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눈빛이 너무 너무 무섭게 나를 째려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살짝 쫄아서 요! 라고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라는 말이 써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드라마 장르가 어두운 장르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코미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드라마, 일 거예요. 그냥 일상 같은 거. 그래서, 분위기가 무겁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좀 가벼운 극이구나라는 걸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CSA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저거 폼난다. 나 크면 저거 해야지 하면서 여기 왔다. 왜? 그러면 안 되니? 라는 것이 무슨, 불법으로 아니면 낙하산으로 무슨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그래 나 낙하산이다 그러면 안 되니? 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뻔뻔스러움과 이 대사를 치는 것과는 선생님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대사는 100% 팩트가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선생님은.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래,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CSA 같은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나 크면 저거 해야지 하면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이, 팩트면 팩트대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팩트여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낙서장애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직접 저런 말을 머리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네. 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저런 말에 대한 키워드를 꺼내서 욱해서 한 말일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꼬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비꼬는 말로 해서 그렇지 저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쁘다, 안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말이 나오게 된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 사실 나는 뭐,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다, CSA 같은, 이게 무슨 드라마예요? 저희 모릅니다. 네. 저희 무슨 드라마인지는 모르고, 그냥 단문이에요. 그냥. 발췌를 해낸 부분이에요. 혹시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말씀하지 마세요. 네, 고정관념이 들어가니까. 나가게 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화촌이 뭐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화촌? 첫 사건이지만 그보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라는 말을 한걸 보면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이미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네. 그 여러분들 지금 한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선생님 마음에 드는 코멘트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상대가 나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주제 네가 뭘 알겠어? 이게 지금 드라마의 한 장면인 줄 알아? 이거 지금 사실이야. 어디 네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저리 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가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 뭐 세상 모르고 컸다. CSI 같은 뭐 미국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펌난다. 나 크면 저거 해야지 이러면서 여기에 왔다. 왜? 나 그러면 안 되니? 이 말은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이게 팩트이진 않아요. 이게 팩트일 수도 있지만 오바된 팩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저거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면서 그 마음 하나만으로 얘가 이게 됐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거든. 만약에 이게 뭐 현장팀이라고 하지만 뭐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경찰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가 미국 드라마처럼 그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겠어요, 얘가? 경찰을 꿈꾸면서? 얘도 경찰에 대한 어떤 꿈이 좀 구체적인 꿈이 있었을 거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충분히 나한테 많을 텐데, 얘는 지금 그런 말안 하고, 그냥 나쁜 점,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일 만한 이야기만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그러면서 내 컸다. 그러면 안 되니? 이 말은 팩트를 조금 더 과장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이게 100% 그냥 팩트다라고 처리를 해버리면, 이 아이가 왜 범인을 꼭 잡고 싶은가가 조금, 간절함이 떨어지죠. 명탐정 코난이 되고 싶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우습게 보여질 수 있어요. 얘가, 왜,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꼭 밝혀내고 싶은 것이 이 아이의 진심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나를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아이처럼 몰아가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자 성우지망생 분들한테 아유 뭐 목소리만 좋으면 뭐 연기할 줄 아, 연기가 되나? 실력이 있어야지 성우가 되지? 목소리 하나 믿고 아주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나 목소리 하나 잘나가지고 성우한다. 나 연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나 목소리만 예뻐가지고 나 목소리로 성우하려고 여기 왔다? 왜?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거는 팩트가 아니잖아. 그건 내가 오버하려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얘는 지금 기분이 나빠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팩트라고 처리하기에는 이 아이에 대한 진실성, 간절함, 이런 부분들이 쭉쭉 떨어지고 이 아이를 좋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에서 조금, 멀어지게 될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치는 오바된 말처럼 들려야 돼요. 그래,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야, 저거 폼 난다. 나 저거 크면 저거 해야지. 그러면서 여기 왔다. 왜? 그러면 안 되냐? 이거는 그냥 싸우기 위한 대사처럼만 보여주면 돼요. 네. 이게 팩트일 필요 없어요. 얘 뭐하러 얘, 이 앞에서 고백성사하고 앉아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이런 엄청난 사람이야 보다는 엄청나다는 것은 좋은 표현 같잖아요. 근데 나쁘게 나를 비하하면서 치는 말이죠.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다.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저거 해야지. 라는 말이 지금 좋은 말이에요. 희훈이가 보기에는 좋은 말 같이 보이나요? 이건 좋은 말처럼 써있지만 이건 이 세계에서 되게 지금 싫어하는 사람 부류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비하예요. 비하. 그래서 나 병신이다. 나 얼굴 하나 이쁜 거 믿고서 여기 왔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알아들으신 분? 네. 이해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들을 때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우주토끼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꼭 밝혀낼 거야. 라는 부분. 왜 목숨까지 걸까?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목숨까지 걸까요, 얘? 네, 안녕하세요, 이로디망님. 이 아이 왜 목숨까지 겁니까? 첫 사건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꼭 밝혀낼 거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꼭 밝혀낼 거야.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다가 오버한 거. 오버한 거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화도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감정 격해져서 야 그냥 이것도 오바스럽게 나온 말이다.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닐까? 물론 증명하고 싶은 거긴 하겠지. 감정도 오바되어서. 요는 그거에 대한 수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고요. 그냥 이 분위기 수습.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목숨까지 걸어낼 만큼 열심히 한다는 그 의지. 그냥 의지. 최선을 다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내가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신랑할 시간 없어. 이거 내 생애 첫 사건이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 꼭 밝혀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격양이 돼 있으니까 나오는 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고, 사랑주스님처럼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면 안 좋을 것 같냐면, 진짜 목숨을 건다라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얘가 뭐하러 목숨을 걸까를 생각했을 때는, 이 목숨이 진짜 목숨을 걸어서라도 얘가 밝혀내야만 하는 어떠한 사건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떤 설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버드나무님 말처럼 더욱 밝혀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자, 상상력을 쓸 때가 됐죠? 피해자와 나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게 첫 사건이 되었지만 이 피해자와 내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범인이랑 과거에 어떤 연줄이 있다거나 범인과 어떤 연줄이 있다거나 그 사람을 범인과 범인이 그럼 누군지 아는 거야, 얘는? 어렸을 때부터 쫓아온 그런 사건이다. 글쎄, 그 베개 하나, 그게 나의 첫 사건이 될 확률이 베개 하나, 이지 않을까? 나의 첫 사건이라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보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첫 사건이긴 첫 사건이어야 되는 거죠. 첫 사건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유가족의 사연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는 혹은 내가 존경하는 윗사람이 잘해봐라라고 응원해줘서, 그 응원에, 당연히 응원해주겠지. 내첫 사건이니까. 그치만 그 사람이 응원해줬다고 내가 목숨을 걸 필요성까지 있을까? 그냥 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수많은 비리가 이 사건에 숨겨져 있고 사건의 비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사람의 목숨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임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정의의 사도가 돼요. 버드나무님처럼 하면은 슈퍼히어로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 연기예요. 나랑 관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뚝소리님, 첫 사건이라는 것도 포함해서 이 사건에 집착을 느끼게 하는 스토리가 이 대화 이전에 나왔을 것 같다. 범인 혹은 피해자와 어떤, 그러니까 범인은 우리가 사실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은 괜찮은 생각이십니다. 네, 티파티파 안녕하세요. 이 사건으로, 아연이가 이 사건으로 만약에 현장팀에서 계속 할지 말지가 정해져. 아, 너무 첫 사건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턴 같은 건 거야? 이거 하나 하고.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애인이라서? 그러면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뭐 이렇게까지 삼천포로 빠질 수가 없어. 나 단란한 집안 세상 모르고 커서 이런 얘기도 굳이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피해자가 애인이라면 지금 알았어? 요?도 너무 이상하죠. 네.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좀 위험합니다. 네. 알고 보니 형사가 범인이었던 거임. 네.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얘가 이렇게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서스펜스. 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목숨을 진짜로 걸겠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오바해서 친 말이다라고 잡을 수도 있고, 선생님 같으면 오바해서 친 말이다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야 훨씬 좀 가볍게 느껴질 거니까. 알았어? 요까지도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목숨을 진짜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 피해자가 너무나 뭐 예전에 나랑 알던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좋은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약자.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가족과 내가 만날 기회가 됐는데 그 유가족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에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고, 내가 반드시 이 사건을 제발 범인 좀 잡아주세요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약속 아닌 약속처럼 그렇게 뭔가 이루어졌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라는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자,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요. 근데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그래서 열받네가 난좀 들렸으면 좋겠어.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은 게 아니고, 근데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열받네. 이 대사 사실 들으라고 하는 대사죠, 지금. 이 상대 들으라고 하는 대사잖아.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이거는 나한테 주는 대사 같이 들려요.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이런 식으로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과 정의의 사도는 다르니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 정의의 사도야. 으끄끄님? 안녕하세요. 네. 요거 소리가 나게 해놨더니 참 중간중간에 이제, 신기하군요. 목숨을 건다. 이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오다가 마지막에 요는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른다? 순간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른다? 순간 쫄아버린 느낌도 있진 않아요. 쫄아버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닥칠지도 모르는 건 뭐야? 순간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들어봅시다. 어쨌든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라는 말로 이 상대에게 찝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분 나쁘라고. 이제 나 지금 기분 나쁘다고. 그거 티 내는 얘기죠. 근데 듣다 듣다 보니까 열받네. 이거는 너무 혼잣말 같죠. 왜 나한테 반말해요? 말해봐요. 말해봐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 왜 나한테 반말해요? 넌 툭하고 잘 나왔어. 말해봐요.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반말해요? 부터 이제 싸우기로 했잖아. 말해봐요. 왜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했냐고요? 그냥 툭툭툭툭 계속 나오면 될것 같은데, 말해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잘 말해봐. 내가 이해해줄게.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이해해주마. 뭐 이런 느낌이 왜 필요할까? 말해봐요. 왜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했냐고요?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자,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같은 느낌이잖아. 네가 무슨 도움도 안 되는데 도와주려는 생각하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더 나쁘겠죠. 더 어이없겠죠.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거든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 지금 왜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했냐고요? 라는 말의 톤이 이 정도였다면, 감정선이 이 정도였다면,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한
덮어놀라야 되는 거죠. 그쪽 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첫 사건이고 증거 찾는 건 현장팀 의무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더 없는 거예요.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건 내첫 사건이고 증거 찾는 건 현장팀 의무라고요. 자, 이 대사 너무 찝어주고 있어요. 무슨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건 내첫 사건이고 증거 찾는 건 현장팀 의무라고요. 굳이 뭐하러 이렇게. 뭐하러 그래. 이건 내첫 사건, 첫 사건만 들리면 돼. 못 나가. 네, 나쁘지는 않은데요. 첫못 나가는 왜 이렇게 작게 쳐요? 못 나가 하고 느낌표 있고, 못 나간다고 하고 느낌표가 있는데, 느낌표의 개수가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이못 나가를 작게 말하면서 꼭 나한테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못 나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이거 뭐하러 내 자신한테 얘기합니까? 못 나가! 못 나간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을 왜첫못 나가는 작게 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고정관념이에요. 못 나가! 못 나간다고! 이렇게 해야 뭔가 한것 같고 두 번째 거에서 더 액센트를 줘야 될것 같고 아니요. 왜요? 못 나가! 못 나간다고! 두개다 찝어줘. 물론 두 번째 게좀더 소리는 질러질 수 있겠죠. 못 나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안 돼. 못 나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좋아요. 이거 포즈 너무 긴데요? 이 포즈를 할 동안 상대는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대화를 써놓은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없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네가 호흡을 이렇게 다 호흡하고 다듬을 동안 상대는 너를 끌고 나가려던 상대는 너가 이제 못 나간다고 하면서 뿌리쳐서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뭘 기다려줘요? 상대 무슨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쟤 끌고 나가니까 네 이러고 끌고 나가다가 뿌리치니까 딱 거기서 여기 서 있다라는 거야? 네가 호흡 이렇게 다 다듬고 할 동안. 네. 그리고 호흡이 너무 많이 다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30초 정도 끌려나간 것 같은데, 무슨 한 100m 달리기는 한 것처럼 그렇게 호흡이 가픈데, 조금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큰 호흡을 쓰셨는데, 큰 호흡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퍼즈가 왜 이렇게까지 긴지 모르겠고, 숨을 너무 많이, 무슨 약간, 뭐 있는 아이 같아. 약간, 천식 있는 아이. 그런 것 같아. 뭐하러 이렇게까지,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나 크면 적어야지 하면서 여기 왔어. 왜? 그러면 안 되니? 자, 이게 팩트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 내 솔직히 말하면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그래, 네 말처럼 CSA 같은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그러면 안 되니? 그냥 이렇게만 보여지는데 왜 그것밖에 없겠어? 내가 CSI를 보면서 그냥 그랬겠어? 그것 말고도 내가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들은 많이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프리파라가 아니잖아. 프리파라 뭐라 뭐지? 프리큐어. 그런 거 아니잖아. 나도 뭐가 정의를 위한 사람이 될 거야. 꿈을 키울 거야. 그것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분 나빠서 치는 대사.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비아냥거리고 더 자기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더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단란한 집안에서 아주 세상으로 갔다. CSA 같은 뭐 미국 드라마 그런 거나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나 크면 저거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왔다. 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냥 이런 식으로 비아냥, 비아냥, 비아냥.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가 말하고,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넌 뭐, 태어날 때부터 부검하라고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네, 좋은데요. 너무 찝어주죠.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검하라고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너무 너무 다 찝어줘요. 그냥 말하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신랑의 시간 없어. 너무 신경질적이에요. 내 생애 첫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푹 줄잖아. 야, 짜증나. 재수없어. 야, 이거 내 생애 첫 사건이야. 그냥 이렇게만 보이잖아.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신랑의 시간 없어. 이럴 땐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확 그냥 쏟아내고 어따 대고 뭐 재수없어 막 이런 느낌 말고 그냥 내가 격양된 마음에 내 생애 첫 사건이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꼭 밝혀낼 거야. 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야, 이거 내 생애 첫 사건이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짜증의 게이지가 좀 빠졌으면 좋겠어.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꼭 밝혀낼 거야. 알았어? 요? 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찝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단란한 집안 이 부분이 팩트처럼 처리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만 느껴져요. 짜증난다, 재수없다, 억척스럽다 뭐 이렇게만 느껴지는데 이게 너의 간절함에 묻혔으면 좋겠어. 간절한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어. 이 사건에서 나는 절대 빠질 수 없다. 나는 꼭 이 사건에 함께 해야 한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설정은 왜 내가 이 사건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내가 이 말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들면 좀 더 타당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